Hasta la vida, hasta la vida. 이 소리 들리겠지? 아, 아빠 이거 들리겠지? 아, 이게 테러인데. 아빠 이게 진짜 막. 나 이말년 시리즈 그거 영상 다 외웠어. 그걸 랩? 아니 랩이 아니라 그 편을 아예 다 외웠어. 헐, 이말년 시리즈 편 다 외웠어? 거의 다 외웠어. 왜 외웠어? 재밌어서? 아니 저는 이거죠. 촉각해는 거 참. 근데 문제는 나 촉각해는 거 못하는 부분 있다. 뭐? 봐봐, 이렇게 해서 띵띵띵띵 띵띵 여기까지 했지. 그럼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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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니 여기까지 못해. 띵띵띵을 할 수 있어. 그래?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와. 배우진 않은 거 나머지 내가 한 건데. 수영아, 오늘 뭐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숨은 그림 찾기가 시작합니다. 아빠 말하지 마. 지금 젤리와 물그릇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나요? 젤리랑 물그릇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다고요? 찾으셨다고요? 안 보여요. 찾았대. 정답은 이거와 이것이었는. 이게 물그릇이야, 그치? 이거는 젤리만들 세트예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참고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다 영상을 봤어요. 잠깐 보여드리자. 쳇! 이미 까버렸네. 이거 시청자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제가 저걸 결국에 픽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하기로 했지? 근데 그거 하나 더 할 거 있어. 왜냐면 날치알. 날치알도 하고 싶어? 응.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이거 동영상으로 봤지? 응.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근데 아빠 이거 굳이 그런 거 없이 이런 건 잘라낼 수 있겠는데? 응. 아니 그냥 한 번에 할 거? 이거 잘라는 건 아빠가 해줄게. 줘봐.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한 번에? 한 번에 하면은 이게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폼이 있죠? 여기를 아빠 가위 필요해. 응. 왜냐면 이거 열어야 하잖아. 좋은 가위 소리.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뭐냐면요, 사실 손 안에서 저 들리는 소리는 바닷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들리는 그 안에서 소리가 그냥 진동돼서 메아리가 됐을 뿐이에요. 절대 그건 이상한 오해하지 맙시다. 그거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완전 어떤 모욕이에요. 아마 2050년에서는 그게 이게 가톨릭에서 면벌부가 실제 있다고 하는 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에 그런 취급을 받아? 미래에는 면벌부? 응. 면죄가 어? 너 요즘에 아빠 포켓몬스터 하는데 너 포켓몬스터 스토리도 다 알더라. 너 그때 모코랑 그 누구지? 단델이랑 싸우는 거 봤지? 경기장에서. 응. 누가 이겼어? 이거? 단델이 이겼음. 어제 아빠 포켓몬스터에서 나왔다며. 응. 그거 같이 봤는데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 게임에. 그리고 그 누구지? 마자용도 나오던데? 마자용! 마자용 누구 포켓몬이야? 그거 로켓. 로켓단 포켓몬이야. 참고로 포켓몬스터 써낸문에서는 심화사리도 로켓단 포켓몬으로 나왔지. 심화사리는 뭐야? 심화사리? 지나면 더 심화사리 되는 완전 여기에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나와있고 가시가 돋은 데다가
거기에 얘 이렇게 왠지 말미잘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막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시가 붙여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왠지 나무늘보 같은 얼굴이고 거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심화살이야? 응. 걔 몸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걔 몸체가 이렇게 생겼어. 잠깐만. 검색하려고? 응. 휴대폰 안 가면 됐어. 참고 이게 응. 더 심하.. 이게 심화살이 몸체야. 여기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 머리카락.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들고 있을게. 심화살이가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이런 게 머리카락처럼 생긴 돌기야. 그게 막 이렇게 붙어 있어? 응. 이게 심화살이야? 응. 더 심화살이는? 더 심화살이? 머리에 있는 게 더 많아서. 그래? 얘 강해? 얘? 어. 독 물 타입일걸? 독 물 타입? 응. 아마. 그러면은 걔 누구야? 주인공은 뭐야?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응. 소네문 아니면은 포켓몬스터 W 아니면 소드 아니면 실드? 아니면 포켓몬스터 W 있어? 아니면 루비? 응? 애니메이션도 소드 앤 실드 있어? 아니. 그냥 말했어 저기 있긴. 게임 소드 실드? 응. 그건 모르잖아 안 해봤잖아. 근데 하지만 어떤 식인지는 알지. 어떻게 알아? 그거? 광고에서 포켓몬스터 나왔어 야생 플라이군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나와 그리고 우르도 나오고. 우르도 나와? 우르 알아? 광고에 나와. 아 그거 오늘 본 거 새벽빛의 날개 그거 엄청 많은 그것들이 이어져 있는 것 중에서도 저번에도 물론 봤지만 우르 나와 양처럼 생겼어. 어 양처럼 생긴 거 알아? 이렇게 하지. 우르는 높은 곳에 떨어져도 털 때문에 하나도 안 다친대. 나도 봤어. 살짝 그래? 먼지만 살짝 이렇게 묻었어. 그래. 그리고 어. 그리고 우르 갖고 있는 애가 단델 동생이더라. 남동생. 우르가 단델 동 우르 갖고 있는 애가 단델 동생이라고? 남동생이었어. 남동생이야? 이름 알아? 그 이름은 안 나왔어. 이름 호부야. 걔가 주인공하고 라이벌이야. 지은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냐고? 지은 거 아니야. 지은 거 아니냐고? 아빠가 진짜 지은 거 맞지? 물어봐. 여분 그 이름 맞아요 아니에요? 호부 맞아요? 호부는 호부 팩토리는 게임이잖아. 호부 알아 맞아요? 맞대. 아씨 인정하시는 패배. 왜 아빠가 알려주면 왜 분해하냐 너? 근데 아빠. 어 이거나 만들까? 감이 어딨어 이게 아빠 내가 일단 이거나 만들자. 아빠 있지 그 전에 아빠 가위를 준비해줘. 가위도 잘랐어 다. 여기에 이게 아니 물컵이야. 이거 이런 거 이거? 이건 잘랐잖아. 이렇게 하면 돼. 아 하지마 이거 네. 나 쏟아지면 망해. 가위. 아빠 우선 이거 물을 이렇게 각각 부을게. 이거 줄게. 앞에다 앞에서 고. 두 개씩에? 됐다. 근데 두 컵씩 했어? 근데 아니 한 컵만 했다. 몇 컵씩 하는 거야? 두 컵 지금까지. 다시 넣고 다시 하자. 헷갈린다. 지금까지는 다 두 컵 했어. 아빠 두 컵 반에서. 헷갈려. 두 컵 다시. 응? 다시 두 컵. 응? 아까 두 컵 했어. 근데 여기다 다시 담았어. 왜냐면 아빠가 헷갈려서. 네. 분해? 다시 하니까 분해? 아니. 둘, 셋. 아빠는 그동안 하나, 둘, 셋? 응. 한 컵씩 했잖아, 그러면. 응. 예. 하나. 아빠는 이거 자르고 있을게. 다 했다. 응. 아, 여기 뒤에 자국이 있어, 이미. 안 해도 돼. 여기 자국 있잖아. 아, 그거야? 난 초록색만 더 넣을게, 그냥. 여기다 이거 젤리를 만들어. 너무 좋겠다, 잡아줄게. 됐어. 부어봐. 초록색이 된다, 그지? 응. 아빠 손에도 묻었다. 응. 뒤에 다리 보인다는데? 손 보이면 안 되나? 어?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리 좀 보이면 안 되나? 아니, 다리 보여도 되는데 알려주는 거야. 보인다고. 자, 이제 이거 섞어. 섞어. 근데 원래 두 개만 하는 거 맞아, 물? 이거? 두 컵만 하는 거 맞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겠지.
아빠 말이 맞겠지. 일단 이거 하고 이것도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해야지. 아니야, 거기에선 먼저 이런 거 하나를 해놓고 있어. 하나씩. 물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 어쩐지 걸쭉하더라. 좀 걸쭉하지? 응. 근데 원래 걸쭉한 거 아닐까? 어! 맛있다. 넘치려고 그래. 또 해, 부어. 원하는 거에다. 여기도 틀 있잖아. 이 틀에도 부어. 맛있는 냄새. 먹어봐. 엄마가 안 익힌 거 먹으면 안 된댔어. 중간중간에 좀 색깔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초록색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 넘치려고 한다. 안돼, 넘치면 안돼. 열쇠야. 넌 내 마지막 희망까진 아니야. 넌 아빠는 여기 붓고 있을게. 색깔. 응? 빨간색 가운데다 한다. 물이 한 숟갈씩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근데 이게 이미 해 보여서. 다른 건 물 더 넣자. 근데 이게 진짜 젤리 같은데? 지금 이게? 먹어볼까? 안 익은 거 먹지 말랬잖아. 근데 아빠가 먹었어. 엄마가 아빠 규율 잘 지키라고 했거든. 다 네 맘대로다. 그치? 아빠 하라는 대로 했었잖아. 그래서 아빠가 먹어. 그냥 네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규율이라서 한 거야? 응. 다 섞어 이것도. 침 그만 묻히고. 얘 좀 섞어 이거. 색깔. 거기는 섞으라고 안 나왔어. 응. 넌 그랬지? 다 섞었어? 솔직히. 아니 섞어야지 이렇게. 응. 그렇지. 파란색도 섞어. 아니 먼저 이걸 세팅하고. 근데 왠지 이상해. 다 안 섞였어? 줘봐. 아니 이게 물 더 넣으니까 안 걸쭉하잖아. 물 더 안 넣었는데? 아까랑 똑같은데? 그래? 응. 파란색도 섞어. 잘 보니까 된 것 같다. 아니 이걸 하고 할 거야. 살 좀 넣고. 됐어. 훈련은 이겼다. 아빠도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만 넣고. 아빠도 좀 해보자. 아 맞어, 그 부분에만 넣어. 여기 꼭지. 아빠 하는 동안 노래나 불러. 도대체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빠! 응? 나 빨간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면 어떡해. 아빠 파란색 해보고 싶어서. 치우고 다시 세척해야 하잖아. 네 침이야. 세척해. 아빠 침 안 묻혔어. 아니 왜? 내 침. 아빠 이거 해보게. 이미 했잖아. 와 치사해. 아 치사해서 안 해. 치사해서 더러워서 안 할래. 너 혼자 다 해. 치사해서 안 할 거야. 그래 고마워. 아빠 때문에 너무 왔네. 안 된 거 다 아빠 탓이야? 여기 너무 아니 너 때문이야. 왜? 너 때문에 뭉친 거 같은데. 뭉친 게 좋은 거지. 할 수 없지. 섞어야겠다. 물을 좀 더 넣어보자. 어때? 안 돼. 물을 한번 하는 너무 걸쭉해. 백이나 여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넌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된다. 아빠한테 한 말이야? 아빠 그걸 하지 말라고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잖아? 아빠 생각에는 이게 풀로 안 담겨서 물이 부족한 것 같아. 물 넣자. 그럼 다른 건 어떡하고? 다른 거는 걸쭉하게 가고. 싫어? 응. 알았어. 미안하지만. 아무튼 푸지게 다 이렇게 넣어봐. 이거를 일단 다 만든 거를 보여드려. 이 만든 거를 이 젤리를 여기다 이제 틀에다가 다 올려 넣는 겁니다. 티슈 너무 많이 담았다. 아, 아빠 잡고 있어. 미안. 나 너무 많이 있었어.
딴 데도 넣어. 그래서 이거 막 무슨 왕젤리 만드는 거, 왕젤리. 했어?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먹어. 안 먹어 아빠. 응, 내가 먹을게. 은뻥이야? 은뻥이야. 네가 먹고도 네가 빠지게 야 아, 손가락을 활용해서? 응. 좋아. 여러 가지 색을 섞어봐. 이것처럼. 이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 오, 굽는데 젤리. 서서히 굽고 있어. 시간이 없어. 그때 브라우니 사태처럼 될 수도 있어. 아빠 물 좀 여기 뿌릴까? 맞지? 물 뿌리는 게 낫겠지? 알았어. 황몽이처럼 얘기 한번 생각해. 난 황몽이는 잘 못해. 백몽이처럼. 아빠! 내가 전화해 봐도 돼? 해. 그럼 이상한 말들도 많아지라. 황몽이 말 때? 백몽이 말도 많아야 백몽이 말투야. 여기에 백몽이랑 황몽이는 뭔 차이야? 백몽이? 황몽이는 좀 더 목소리가 여성스러워. 여 심지어 남자인데. 여기도 부어? 그렇습니다. 응. 근데 이미 좀 색소를 써서 젤리를 써서 조금만 더 부어야겠어. 훨씬 낫지? 응. 이건 파인애플 맛이야. 이건 사과 맛. 이건 뭔 맛일까? 이건 어쨌든 딸기 맛인가? 모르겠으니까 일단 섞고. 다 부어 일단. 다 붓자 이제. 자 이제 이거부터. 초록색이 무슨 맛이야? 사과 맛? 딸기 잘 안 돼. 초록색이 딸기 맛이야? 그냥 더 튀어나오게 해도 돼. 그냥 올려놔 그냥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것도 따로 그 얼려야 되나? 따로 얼리는 게 또 있어 따로. 이것도? 작은 것도? 응. 안 하고 싶으면. 그래? 그럼 이것도 얼려? 아. 차갈게. 나 안 봤는데 제대로. 근데 거기서 뭣도 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굳을까 모르겠네. 올려놓은 게. 뭣도 오기 싫어 싶으면. 아니 여기다 넣으면은 합쳐져. 지금 안 굳어서. 어? 물 부분을 이렇게 빼도 되겠다 이렇게. 젤리가 이미 굳어져서. 아빠 작은 거는 진짜 못 넣겠다. 그냥 다 때려박아 그냥. 빨간색이 좀 부족한데? 빨간색 넣자. 다 위에 올려놔 그냥. 어 이미 다 굳어가고 있어 사실 그치? 아 이건 안 돼. 이것도. 그냥 올려놨을 뿐이야 사실은. 여기도 놔.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는 냅시오. 너무 작은 냅시오. 더 때려봐. 흘리는 냅시오. 힝. 어깨 포상. 쥐도. 뭐가 싫어? 아빠 그 돈인 게 싫어.
좋아하도록 생각해.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몰라? 안 해. 응 몰라. 다 했어 이제? 다 대충 전략할 거 다 했어? 아니. 아 다시 끄집어내? 응. 왜? 그건 네가 한 건데. 네가 한 것도 싫어? 자신이 싫어졌어? 아니, 이 부분만 다시 세팅할게. 아, 그 부분만? 알았어. 자, 이제 됐다. 이제 다 됐어?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너 먹어. 다 퍼먹어. 응. 자, 만든 거는 시청자 삼촌들한테 보여주자. 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틀에 놨는데 그냥 덩어리예요. 일단 트레는 올려놨어. 자 트레는 올려놨고 이거는 더 자라기 위해서 냉장실에 10분간 갖다 놓자. 안 돼! 왜? 다른 것도 해야 해! 그러니까 이거 얼려놓 그 차갑게 만들어놓고 이거 만들자고. 그래, 좋지? 그래, 그렇게 안 돼? 다 잡탕해? 잡탕 만들고? 그래 잡탕 만들고. 잡탕 하고 싶으면 잡탕으로 하고. 알았어. 아빠 한테 나갈게. 그래 차갈게. 응. 그래 너 저 얼릴 동안 그거 하면 되잖아. 연어야 시리즈. 연어알? 아니 저 발초에.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그거? 이만년 시리즈 이제 총 10부에 그거 마지막 소방서 그거까지 있는데. 네가 여러 개 몇 개를 얘기를 해드리고 그 중에 고르시라고 해야지. 어떤 거 하실 건가요? 네가 예를 들어야지. 배짱이? 신문상 항상 김동철의 내 지리상 공피하는 법칙? 뭐 이런 거 아니면 마지막 소반서? 기타 등등 엄청 아 거다임 믹스요 그냥요 그냥 그 아 이만희 엄마가 먼저 할게 힙합 배짱이. 그 전에 잠깐만요 이미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가 거다이맥스 문제 알려도 나오겠어. 거다이맥스? 거다이맥스는 이렇게 다이맥스는 그냥 몸만 커지는 건데 거다이맥스는 몸체도 변해요. 예를 들어 더스틴 이쪽으로 와야지 들려. 거기서 있으면 안 들려. 일로와. 예. 거다이맥스랑 다이맥스랑 뭐가 다르다고? 아빠가 설명이 나 못해. 못 참아. 아빠가 설명할 테니까 맞춰 맞는지 봐봐. 응. 다이맥스는 커져. 커지는 거야. 어? 그건 거다이맥스는 모습도 변해. 그러면 특징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 두 마리 정도. 예를 들어서 단델의 리자몽은 왜? 이미 어제 봤잖아. 그거는 일단 왜 설명하면 안 돼? 본 건? 아니. 모르는 걸 설명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하나 어차피 더 설명하면 좋아. 알았어 설명한다. 응. 단델의 리자몽은 거다이맥스를 하잖아? 응 그러면 날개 불꽃으로 변하고 눈도 좀 더 그렇게 해지고 여기 배에 예, 흰색 그거 덩어리 생기지. 왜? 근데 한 마리 더는? 한 마리 더? 거다이맥스 되는 거? 그건 네가 한번 해봐. 어? 더스티나 그건데 걔는 도시를 여기 앞에 보고 해야죠. 막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커질 때 여기 근처에 도시가 하나 다른 게 좀 걔 몸체 생겨. 몸체 생겨 도시 같은 게? 응. 걔가 집어삼킨. 그게 누구야? 더스티나. 더스티나? 응. 쓰레기처럼 생기네. 쓰레기처럼 생기네요? 응. 쓰레기 포켓몬이야? 아마 그럴 거. 그래? 근데 왜 여기를 보고 해? 여기. 너 이렇게 나와. 아빠한테 한 건데. 그래도 여기 보고 해야지. 삼촌들 채팅 보면서 해야지. 쇠역소. 참고로 너 웃지 마세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스트리버그요? 뭔 말이야. 너 진짜 다 퍼먹었어? 응. 아빠 그리고 아빠 여기 손 씻어가지고 물 좀 새로 떠올게. 난 배짱이. 아빠 잠깐만 그 전에 나도 손 좀 씻자 나도. 왜? 지금 손이 끈적끈적해. 그래? 그럼 네가 물 퍼와. 그래 네가 하면 되네. 다 이거 버리고. 저기 가서 하여 와. 아빠 저기 신면대 가서. 아니 싱크대 가서 손 씻어야지. 여기다 손 씻으면 어떡해. 여기에 손 씻었잖아. 그러니까 싶은 말을 빨리 네 신발 신어, 네 신발. 아! 네 신발 신어.
네 신발 신으라니까. 아빠 뭐 신어 보면. 백멍이 성대모사 했어요. 여보 이거 물 뭘로 했어? 생수로 했어? 아니 수돗물로 했어? 어머님도 그럼 끓일 때 수돗물로 하지. 수영아 저거 의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앉으면 안 돼? 의자에 앉을 때 가만히 앉아야 돼. 알았지? 응. 나앉아서 뭐 흥이야 가만 앉아. 엄마가 독재된 거. 빨리 잘 들어. 어서 독선 앉아. 어? 저건 뭐지? 세영 똑바로 앉아. 자 물 다시 넣는다. 응. 너 수돗물 엄청 퍼먹었네. 괜찮아 아리수니까. 아빠 이거 봐. 응? 뭐? 어제 보내가 얘네 얘 격투 타입 관장이야. 격투 타입 관장? 근데 얘 알통문 진화형 3종 갖고 있어. 3종? 세 응. 가지 종류? 응. 그러면 알통문 뭐, 얘가 우드야. 알통문 진화 어떻게? 알통문? 알통문 진화하면 뭐? 알통문 그 다음에 그런 게 뭔데? 뭐지? 진화하면 뭐래? 최종 진화형은 괜찮은 거. 혹시 알통문 지나면 근육문 아니야? 나 그렇겠지. 근육문 지나면? 괴력문. 괴력문데? 응. 뭐가 더 좋아? 어, 괴력문이 더 좋겠지. 왜? 괴력문은 팔 네 개인데? 어? 왠지 알아? 왜냐면 괴력문은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레벨이 더 높아. 레벨이 더 높아야 지나는 애도 있거든. 그래서 레벨 더 높은 게 좋은 거야? 응. 왜? 그럼 더 세. 레벨 더 높아야 더 세. 더 센 게 좋은 거야? 응. 귀여운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귀여운 거? 난 귀여운 것만 수집해 사실. 그러니까 귀여운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알통문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어? 난 알통문은 안 좋고 귀여운 건 더. 아 둘 다 귀여운 건 비슷해서 센 게 나? 응. 그래서 괴력문이야? 나? 쟤네 3종에서 비교했을 때는 하나도 예쁘거나 귀여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힘든 거다. 그래서 괴력문이다? 응. 하나도 귀여운 애가 없어. 근데 아빠 틀 너 필요해. 우리 그 틀은 근데 그건 우리 못해. 5분 후에 가져와서 그때 이어서 할 거야. 근데 없어. 있어. 저기 냉장고에 넣어놨어. 왜냐면은 이거 두 개가 필요해. 응.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오면 그때 한번. 맞아. 이어서. 이것도 언제 거야. 갖고 왔어? 아빠 없을 때. 얘 뭔지 알아? 이름? 얘? 응. 연번이, 바오키, 을먹이. 연번이 그리고 얘는? 바오키. 바오키? 응. 얘 을먹이. 바오키 아니야 얘. 그래? 풍나숭이야. 풍나숭. 바오키 아니면 풍나숭. 바오키는 하나. 뭔데? 바오키? 아마 얘 최종 진화형일걸? 아 얘가 진화하면 바오키 돼? 최종 진화형. 근데 엄마 아니 아빠 어. 나랑 영화원 같이 다니는 땡윤 오빠가 땡윤 오빠가 영화학원 다니는 땡윤 오빠? 이름권 아니 땡윤 성명권 때문에? 응. 그래서 그 오빠가 그 포켓몬 오빠가 박사야? 얘 포켓몬을 좋아하는데 풍나숭 절대 부르지 말랬어.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진화하면 완전 못생겨진대. 아 그래? 고틸라가 되나? 어? 고틸라 되나? 고틸라? 응. 고틸라가 뭐지? 고틸라? 내 최종 진화 나중에 고틸라가 된다고? 응. 그러면서
아마 고틸라로 난 예상하고 있거든. 고릴라가 된대. 고릴라. 아니 고틸라. 아 고틸라가 돼? 응.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 얘는 그럼 뭐가 더 좋아? 연번이랑 울먹이랑. 얘 연번이는 내가 진화 맨 최종 진화했을 때 모습은 다 알거든. 이름도 다 알고. 근데 연번이도 근데 진화하면은 더 무서워. 다 무섭게 돼. 얘는 최종 진화했을 때 좀 예쁘게 돼. 그리고 울먹이? 얘는, 그리고 얘는 한번 진화했을 때 레비풋이 되거든. 근데 쟤 왠지 무서워. 아니 귀 아니 멋있어. 터프가이처럼. 터프가이처럼 멋있어? 그렇게 돼? 완전 츤데레처럼. 츤데레처럼 돼? 츤데레가 뭔 뜻인지 알아? 알지만 말하기 싫은 아, 안 돼. 말하기 싫은 거야. 몰라. 알긴 한데. 츤데레처럼 멋있어? 츤데레랑 터프가이랑 같은 뜻이야? 비슷해? 그러면 걔가 이래. 어. 누가? 레비풋은 이런게. 이렇게 돌차. 그래? 응. 그게 기술이야? 그건 아니고 고문의 레비풋은 그래. 그리고 눈 이렇게 감고 있는 건. 어, 이렇게 발차? 돌을 이렇게? 차. 돌을 차? 응. 원래는 연번이었을 때는 캔을 찼는데. 근데 너는 그거 좋아하잖아. 이 부위 좋아하잖아. 에발! 어. 이 부위 울음소리 맨날 하잖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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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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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멍파치. 멍파치는 멍파 멍파 이래? 응. 붙이질 때 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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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 너 이브이 진화 형태도 다 알잖아. 응. 맨날 이브이 진화 형태 맨날 그린다. 내 비밀 거울 공책에도 그렸어. 비밀 공책에도 써놨지. 비밀 거울 공책. 비밀 거울 공책에도 어차피 그려놨어. 그거 거울 없으면 그거 못 봐? 거울로만 볼 수 있는 비밀 공책이야, 그치? 네, 거울 문자로 썼어요. 물론 볼펜으로 남들이 못 보게 힘들게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죠. 거울로 돼야지만 알 수 있어. 안 그러면 몰라. 이제 됐으려나? 안 됐어. 3분 남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저렇게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저희가 남는 시간 동안 시청자 삼촌들 재밌게 해줘. 그거나 소개해줘. 이브이 진화형 뭐가 있는지. 여기 소개하기 앉아. 싫어. 소개하기 싫어? 그럼 아빠가 말해볼 테니까 맞는지 맞춰봐. 응. 의자 똑바로 앉고. 응? 야, 앉아봐. 아빠 당겨줄게. 아빠 이브이 진화형 아빠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아빠가 그러니까 포켓몬 퀴즈쇼에 왔어. 왜냐면은 선물이 있었어. 포켓몬 퀴즈쇼에 왔는데 선물이 있어서? 응. 그래서 아빠는 각각 이렇게 있어. 자 이브이 진화형을 모두 다 말하세요. 하지만 기회는 총 10번이에요. 많은데 기회가? 네, 하지만 이브이 진화형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맞춥니다. 네? 이브이 기본 노말입니다. 노말 형태 이브이. 그리고 거기서 진화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브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다 거기에서 진화형만 타입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말하면 됩니다. 타입도 말하고 싶은데. 알았어요. 타입도 말하세요. 다 이 이처럼 성질 나쁜 이런 난 이렇게 사회자가 말 많은 것도 처음 봐요. 그래요? 일단 말합니다. 네. 부스터. 네 맞습니다. 딩동댕. 불 포켓몬 불 타입이죠? 네. 주피썬더. 틀렸습니다. 주피썬더입니다. 1점 감점. 주피썬더. 딩동댕. 번개 포켓몬이죠? 그리고 글레이시아. 얼음 포켓몬이죠? 얼음 타입인데요. 어쨌든 3개 맞췄어요. 정말. 그리고 왜 그런 눈을 보시죠?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요. 블랙키. 오, 문 타입. 악타입. 딩동댕. 이상입니다. 네? 더 있는데? 뭐가 있어요? 더 있어요. 샤미드, 리피아, 임피아 이렇게 세 마리 더 있는데.
3점 감점. 분 이제 더 이상 이끌지 못합니다. 이제 상금은 물 건너갔어요. 얼마인데요 상금? 상금이요? 1억 달러. 1억 달러였어요? 네. 아무도 못 맞히는 이상한 퀴즈로 1억 달러를 걸었죠.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 정답! 10억. 10억이야? 1억 달러는? 응. 확실해? 아니면? 아니면은 5억 달러. 5억.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뜻이었는데? 아니면? 아니면요? 도대체 왜 내가 틀린 거가 이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얼린 거, 아니 차갑게 한 거 갖고 오겠습니다. 네.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넘어지면?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될 수 있어. 수아 잠시만 기다려 이제. 엄마 말했잖아. 까까까까. 여기서 할 때 뭐 해야 된대. 규칙 지키라 그랬지. 규율 맞았죠. 똑바로 앉아. 응. 규율 지켜. 오. 차갑게 했더니 진짜 모양이 잡혔어. 멋있게. 보고 싶어? 응. 퀴즈를 맞춰야 돼. 뭐? 포켓몬 퀴즈. 뭐야? 로이랑 같이 다니는 여자 이름은? 정답 로사. 나옹인데? 에? 여자 했잖아. 응. 여자 포켓몬인데 나옹이가. 응? 고양이 포켓몬이요. 응. 암컷 고양이 포켓몬. 틀려서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저기요 분명 포켓몬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 표정. 아 저기 봐봐 표정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카메라 봐. 왜 아빠한테 할 때랑 표정 달라. 아 진짜. 아빠를 왜 때려. 얘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수영아 뭐 해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래 갑자기. 갑자기 이래. 이거 아니에요. 표정을 바꿨어. 아까 아빠랑 볼 아빠 볼 때는 이랬잖아. 아니요. 난 이랬어. 일로 와. 이랬는데? 응. 이리 와 와서 앉아. 아빠.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은 바로 그거야. 이제 끝이야. 아빠. 제대로 앉아. 아니 이걸 잡아야지. 자 여기다 네? 부어. 이건 칼집이 어딨지? 일단 물을 부어야 되는데. 여기 표시선까지 부어야 난 되거든? 표시선. 아빠 부을게. 봤어. 여기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됐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쁜 아빠. 응? 왜 쏟아? 쏟은 거 아니야? 여기. 쏟았네. 물기 없어서 뿌린 거야. 이건? 됐다. 진짜 주먹대로 아빠 이것 좀. 수영아 어른한테 지 맘대로라고 하면 안 돼. 아빠는 그랬으니까. 아빠는 어린 사람만 탈 수 있어. 여기서 퇴장당해. 동의합니다. 불행권. 아나 짱. 아빠 알아쪽 마음 다. 응. 자 이거 해. 여기 어? 이거. 이거 맞네. 갈라지는 게. 없다고. 갈라진 게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아빠는 힘짱. 신망짱. 1번 부어. 자. 다른 데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관건이야. 했어? 이제 저을게. 아니. 2번도 나. 아니야. 저으래. 2번 넣고 저는 건데. 아니야. 안 그랬어. 영상에서. 그럼 2번 언제나? 2번 다 저어서 이게 아 하고? 응 알았어. 왜 이렇게 안 저어져? 더 빠르게
그렇게 하면 튀면 안 돼. 아빠는 이거 다 뮤직했잖아. 아빠는 이 책상 건조해서. 나도 건조해서 했는데 사실. 아빠는 이미 해서 건조하게 안 했는데 왜 굳이? 어 일부러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일부러 튀어나오게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젤리가 점점 사라져. 밖으로 나갈수록. 어차피 지금 이거 푸시선보다도 더 많고 마침 이것도 축축해서 아니 건조해서 그런 건데? 그래 이것도 해. 자 이제 다 됐다. 했어? 근데 가루도 안 날리고 아직 가루는. 어 이건 잘했다. 이번도 그랬어. 오 이게 젤리같이 되는. 어 가루가 좀 남았어. 아빠 좀 뿌려줄게. 어때? 아빠 때문에 젤리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지. 했어? 아니. 됐다. 다 됐어? 건조하고 잠깐만. 수영아. 건조하네 엄청. 튀기하면 안 돼. 무대야겠다. 다 됐어? 아빠 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만든 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 알거든. 너 퇴장. 버릇이 없어서 퇴장이야. 알았어. 버릇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을 거야.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됐다. 어. 어 잠깐만 보여주자 시청자. 시청자 삼촌들 보여주자. 이거 줘봐. 이거 보여주고 올게. 이거 봐. 젤리가 됐어 이미. 와. 이미 10분 굳혀놓고 있구나. 집어넣어 여기다 다 때려 박아. 오 좋아 좋아 다 넣어. 열쇠도 넣어. 어 그렇지 잘한다. 파란색도 넣고. 오 오호호 오호라 거도 넣고 여기도 다 넣어. 젤리에다 젤리를 넣는 거야. 그래서 그 젤리를 여러 가지가 막 어떻게 향수가 분리됐다. 괜찮아. 여러 가지 막 그 색깔이 박힌 그 젤 하나의 큰 젤리를 만들. 이것도 분리됐는데 쇼. 그것도 넣어. 그래서 모양 젤리를 만드는 거였어. 그렇지? 다 됐지? 이제 이거를 올려 녹여. 아빠 푸딩 모양 젤리가 맛있네. 이거 소영아 잘 정리해. 이제 거기 저쪽 휴지 가져와서 여기 닦으라고. 아니 밖에 나가서. 엄마 신발 신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예, 그다음 만들기를 해야죠. 오늘 만들기 몇 개 할 거야? 한 개만 더 하는 거야. 세 개? 세 개 더 하고 싶어? 너가 말 잘 들어야지. 말도 예쁘게 하고 자꾸 의자에서도 똑바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놀아. 의자에서는 똑바로. 의자는 똑바로 했다고? 응. 아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데. 제발. 잘 들어야지. 잘 들을게. 두 개까지 하는 거 보고서 엄마가 결정할 거야. 알겠어? 알았어.
그거 120원이다. 그 다음으로 만들 것은 또 그거래. 이번엔 이거에 쉬어가는 걸로. 이게 좀 더 쉬어. 아빠가 저기 그럼 엄마 이것보다 더 쉬운 거 할 거야. 아니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면 돼.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 뭔데? 뭔지 알아? 그냥 얼추. 그래 그게 이거야. 아니 그냥 얼추가 있어. 동물 그리기 얼추야. 아 그냥 얼추 가져가. 그냥 얼추? 아 그래 그거야 그러면. 그냥 얼추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뭐야 이것도 있어? 여기 들어있었어. 아 나 보고 왔죠. 이거 그냥 얼추 아니야. 뉴 얼추야 이게. 이건 동물 그리기야. 이건 동물 그리기 얼추고 이건 뉴 얼추. 이제 뉴 얼추 해보고 싶어? 뉴 얼추. 응. 이건 뭐? 어?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 할 거. 아. 두 번째 거가 마음. 두 번 하고. 하나 더 하고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그만. 맞아? 확실해? 응. 지금부터 체크한다.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얼려 먹는 초코 만들기 가자. 우선 이렇게 초코 그거 초코 속에 크래커랑 바닐라랑 아빠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이 물렁물렁해 따뜻해. 아빠 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엄청 따뜻해져. 아빠가 날려. 근데 엄마 이거 굳어있지가 않은데. 아빠 5분 열매 능력자. 근데 더 물렁물렁하면 더 잘 나와서. 이미 그게 물 같은데. 아빠만 한번 믿어. 그래서 아빠 수영 못하잖아. 네. 그럼 물이 끓어서? 아니 악마 열매 능력자는 수영 못해. 왜? 그게 법칙이야. 아 법칙 좋아. 따져서 그 왜 수영 못하냐고 따져가지고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클레임 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안 돼. 아빠 이것 봐. 짠. 신기하지? 응. 오이. 자 이제 여기다가 아 이거 그냥 뿌리면 되네? 너무 쉬워. 이것 좀 따줘. 따줄게. 이거는 여기 틀 있죠? 초코송이 틀. 여기다가 이거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세 가지 색깔 부은 다음에 과자 꽂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즐겨 먹죠. 그 냉동실에 자. 넣어 얼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원하는 그 모양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넣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초코송이가 막 세모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클로버 모양도 있고 막 그래. 아빠 색 안 섞어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아빠 해볼게. 여기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어디에 달까? 여기다? 여기에 엄청 조금만. 엄청 조금만? 어? 아 막혔냐 아직. 혈이 막혔어. 피가 막혔다고? 응. 아 이제 할 수 있겠다. 잘 안 나와. 못했어. 제대로 짜야 돼. 힘 좀. 아 먹을래. 안 돼. 왜? 이건 실패. 왜? 여기 중심이어야 하는데. 어? 이거 자 해줄게. 중심으로 해줄게. 줘봐. 줘봐. 아니까 그러니까 보여줄게. 아빠 힘들잖아. 아니까 그러니까 줘봐. 보여줄게. 아빠 힘드니까 제가. 보여주고 줄게. 응. 이걸 이렇게 옮기면 돼. 이렇게. 아니. 난 딱 중앙에만 조금 하고 싶어. 네. 아니 근데 다 옆에 가보였잖아. 먹어야지. 그럼 먹으면 침 묻는데? 그러면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데? 이것만 내가 먹으면 되지. 이거. 다른 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칸에 되잖아. 다음 아. 칸에. 이거 봐. 다른 칸으로 옮겨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향이 안 돼? 알았어 먹어. 먹어. 알았어. 먹어. 알았어 안 먹을게. 먹어. 알았어 안 먹을게. 아 이거 먹는 게 뭐라고. 알았어, 먹어. 안 먹으면 되지? 먹고 씻고 오면 되겠다. 자 먹고 다시 해. 그럼 알았어 안 하면 되지? 근데 안 망쳤어. 아빠가 봤을 때. 근데 얘가 망쳤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근데 똥형이는 딱 그 가운데 딱 점같이 찍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싶었던 거야. 어제 잘 짜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안 되고. 머리끝 들어간다. 머리끝.
어 여러 가지 섞는 버전으로 하네. 하나에다만 다 안 섞고. 이걸 가위로 입구를 좀 크게 잘라볼까? 컬러를 이건 잘 나와? 안 나오는 거 뭐 있어? 안 잘, 나오는 거 없어. 잘 다 다 나와? 응. 그냥 냅둘게. 잘 안 나오면 말해. 너무 크게 나오면 팡 나올 수도 있잖아. 오, 잘 짠다. 옆으로 돌려가면서 괜찮아? 여기에 좀다. 맞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잘 나와. 한 1, 2분 담가는. 20초만 담가도 된다. 아빠가 그동안 여기 따뜻하게 해 놓을게. 채팅창에 저거 남은 거 빨아먹으면 꿀맛이라고 하네. 저 진짜로 그래요. 어떻게 알았대? 그지? 맛있었어. 너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대. 그치? 응. 이거 원래 이게 보니까 딸기가 원래 좀 잘 안 짜죠? 잘 그 응고되나 봐. 됐다. 어떤 색 원해? 또한 아빠 이거 하고 있을게. 아빠 겨드랑이에 끼워놓고 그거 할까? 따뜻하게 해놓을까? 응. 그건 싫어? 근데 바닐라가 양이 좀 적네. 그러네. 이거 이거는 얼리는 거 있으니까 자, 얼리는 것까지 해서 만들어 먹자. 아, 이제 초코 할게. 얼마나 얼려야지? 10분, 15분 얼리면 된대. 아빠 나쁜 말 하는 걸 왜 기강장? 뭐가 나쁜데? 근데 아빠 나쁜. 아빠 나빴어? 눈뽕. 아 왜? 아 왜 또 엄마 눈치 봐. 그럼 세 번째를 하지 못해. 세 번째 하고 싶어서 그런가? 당신이 뭘 했어? 응? 아니, 별말 안 했는데. 딸기야, 딸기. 딸기죠? 알았어. 아빠 조수할게. 응. 네가 그거 해? 파티쉐? 응. 응? 터졌네. 튀어나온 건 먹어야 된다. 꿀나. 그냥. 그냥 꿀맛이라고 하면 되지. 꿀맛이래. 잘 되고 있어? 처음에는 너도 이게 섞을 생각을 안 했지? 근데 여러 아니, 번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했는데. 아 그래? 처음에도 그랬나?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됐어. 저 옛날에 우리 일본 가서도 했어. 그래? 호텔에서 기억 안 나지? 일본 가서 한 건 기억이 내가 당연히 안 나지. 내가 안 갔는데. 아니 당신 갔을 때 거기 아 눈빛인가 거기 가서 아 삿포로? 자 이제 삿포로 갔을 때 아 맞아 갔어. 거기가 삿포로인가? 거기 그 그 일본 그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 관광지 있어요. 오키나와야 삿포로 아니야. 무슨 전혀 말도 안 그래 그 오키나와 그 따뜻한 나라 있잖아. 삿포로는 추운데야. 아니 삿포로도 갔거든. 삿포로 언제 갔어? 삿포로 갔잖아 거기. 당신 또 기억을 못해. 거기 갔잖아 저기 그 일본 노인들 간 그 좋아. 그 북해도야. 그 북해도 안에 삿포로가 있잖아. 그 뭐야 바닐라 그 뭐야 그 윈도우 그 윈도우 언덕 있는데예요. 알고 있었어요?
윈도우 언덕 그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 그림이 아니고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북해도에 있는 그 라벤더 아 그 허브 밭인데 그게 다 이제 수확인가 뭐 아무튼 일정 끝나고 다 베어 가지고 초록색 됐을 때 찍은 거. 그래서 돈 많이 벌었대. 초코 어 후라노 맞아 후라노야 후라노 이거 좋더라 일본 거기 노인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되게 심심한데 공기가 되게 좋고 공기가 맑고 아닌데 일본인데 프랑스 아닌데 그래서 설명해줬는데 누군가가 거기 갔을 때 일본이라고 거기 프랑스 포도밭이래. 참나 가짜뉴스들. 나도 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얻었나 봐. 미국 캘리포니아래 또. 캘리포니아도 참가했어. 3파전. 저 유럽은 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 당신이 유럽은 너무 멀어. 가족끼리 한번 가보고 싶어. 유럽 멀어 산다. 제발 한 번이라도. 난 프랑스 가고 싶더라. 엄마도. 안 돼. 프랑스 안 돼. 당신 미국도 가면서 뭘 멀대 유럽이. 미국은 업무차 간 거야. 거기도 업무차 간 거. 일중독이라서 간 거지. 원래대로만 안 가. 그건 업무차 하와이도 갔잖아. 출장이야 그거는. 하와이가 뭔지. 하와이도 그 유튜브 때문에 출장으로 간 거지. 프랑스 유튜브 가는 거. 그거 먹을까? 아니 가족끼리도 몇 번 갔어요. 그 뭐야 베트남도 가고 베트남도 두 번 가고 베트남 두 번 안 갔어. 두 번 갔지. 아 어 엄청 다낭 한번 가고 그 뭐 어디야 하노이 한번 가고 그건 전체 호찌민은 안 가봤네? 어머님이랑 같이 갔어. 일본에서 나한테 너무 죄를 지었어. 뭘 죄를 지어? 죄를 지었어. 난 죄 지은 거 없어. 살면서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당신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한테. 날 놀린 자는? 사채업자들이야 뭐야. 왜 나한테 뭘 자꾸 뭘 받아가려고 그래. 어? 같이 이게 어? 가족 아닙니까? 에? 가족 에? 아니야? 아빠를 이렇게 어? 해줘야지. 사채업자 사과가 어려워? 사과가 어렵네. 구독 감사합니다. 날 놀린 죄는? 사과 그냥 받아가면 안 돼? 사과? 사과 애플? 소영아 한 개 사과하는 거 소영아 다 했어? 소영아 너도 아빠를 놀린 죄는? 그거 애는 그것쯤만 할 수 있죠. 근데 어른이는 좀... 애는 해도 돼? 근데 어른은 놀리면 안 돼?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는 안 돼. 아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이가 요즘에 그 방송에 잘 안 나왔잖아요. 되게 나오고 싶었나봐. 그치? 응. 얘는 유튜브에 자기 영상 나오는 걸 좋아해. 근데 한동안 안 찍으니까 빨리 막 유튜브 올라갈 거 자기가 기획해서 뭐 찍자고 그래. 그치? 응. 그래서 찍어만 놓고 안 올린 게 좀 있었어. 그치? 안 올렸어? 소영아 왜? 올렸어. 아 걔가? 근데 안 올린 것도 있어. 소영아 너 흔한 남매처럼 하지 좀 마 제발. 지금 흔한 남매 너무 와가지고 그 땅 와냐? 꽁트에 절여졌어 얘가. 영향을 받았어.
에이미? 막 이래 막 계속 이런 거 그렇게 하듯이 에이미 뭐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런 거 막 계속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 왜 안 하지 마 이거 다 먹었어? 이거 하나가 없는데? 하나는 없이 할 거야? 없이 할 거야? 부족해? 응 다 그냥 빨아먹는 걸로 끝내? 응 딸기도 먹어 뭔 감사합니다 다 빨아먹었어 일본에서 무슨 사진하고 다 빨아먹기만 했어 어 이제 잘 나온다 그치? 아빠가 계속 주고 있어가지고 엄청 잘 나온다 후원 감사합니다 너 머리도 좀 잘라야 돼 너무 길어 짧기로 했어 아빠가 추천해줄게 어느 정도 되는 거 스탯! 손톱 케라 손톱에 있는 케라틴도 또 맨날 자르는데 아니 일주일마다 근데 이제는 머리 케라틴까지 자르려고? 한 이 정도 잘라 싫어 얘는 머리 자르는 걸 싫어하더라 조금 자르겠어 머리 자르면 한 이 정도만 자르려고 그래 한 이 정도만 길게 쓰는 건 이 정도 자르 이 정도 이렇게 잘라 0.5mm만 귀 밑 3cm로 잘라 후원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시현님 뭘 왜 그래 야 뭘 뭐 뭐만 하면 나한테 다 나한테 왜 그러냐 안 이뻐 단발머리가 애기들은 단발머리 안 이뻐 안 이뻐? 응 지원이도 단발머리 말고 길었으면 좋았어요만 근데 걔는 그래도 얼굴이랑 그래도 단발머리가 다행히 어울리는데 나는 안 어울려 본인이 싫으니까 시키지 말라고요? 참나 저분만 그지 얄밉게 말하지 그치 할 말 없게 전혀 안 말 안 얄미운데 저분만 맞으시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머리를 너무 아 좋아하는 머리 이렇게 너무 기르면 머릿니 생겨 아 알아 그거 뭔지는 아는데 절대 그 징그럽고 더럽고 완전 안녕 유산균의 충치의 원인처럼 원인인 융터처럼 생긴 거는 아는데 석회 생겨 석회 다 했어 이제 응? 나 어렸을 때 석회 생겼어 정신? 그래서 자꾸 자르려고 하는 거야 아 나 옛날에 석회가 뭔 줄 알아? 석회? 하는 그거 아 그거 말고 석회 그 말고 석회 말고 석회 이의 알이야 머리니 알인데 머리 이 여기다가 알을 나 머리니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참빗 있지 되게 그 자른 거 빗인데 이게 간격이 되게 오밀조밀해 가지고 쓱쓱해 가지고 알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벼룩같이 요즘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있다니까 나 어렸을 때 있었어 초등학교 때인가 석회 생겨가지고 그래서 잡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손톱하고 손톱 사이에 이렇게 엄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맞아. 톡 해서 터트려 맞아. 알을 그 머리 잘 안 감으면 그래 애기들은 머리 잘 안 감으면 감는 거 싫어가지고 감았다고 하고 막 이럴 때 있거든 그것이 바로 아빠가 샤워를 많이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새삼 찾았습니다 이제 석회 없습니다 저 석회 초등학교 때 이후로 졸업했어 찬빛으로 해가지고 식사 중인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할 시간이구나 미안합니다 아 너도 식사 중이었네 미안해 왠지 자, 이거 먹을 때 왠지 그거 저거 왠지 다 그거 같아 보인다 아 그거 같아 보여? 미안해 이런 거? 응 이게 석회 같아? 식사 중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들 자 비위생적인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7시야 아빠는 생각보다 점심을 안 먹었어 아예 안 먹었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 빨리 그거 먹어 얼초 그거 빨리 아빠 해 먹고 과자를 먹으라고 그래? 여기 다 안 먹었지만 나 이미 과자는 프링글스 먹었어 자 과자 여기 뜯어줄 테니까 다 꽂으세요 분명히 이게 과자가 남아 여러 번 만들어봤는데 과자 남는 거는 가족들과 만들면서 오손도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그거까지만 해야 되겠다 신나게 그냥 쭉쭉 빨아먹네 식사 못할 때 신나게 쭉쭉 빨아먹어 다 빨아먹었어? 그거까지만 하자 우와 너 그거 같다
그거 모기 같다 모기. 하지마. 알았어 줘. 이제 줘 이제 그만. 그러면 어서 꽂아. 이제. 마지막 가망은 너야. 모기가 사람 사람 열매 먹은 것 같다. 나도 난 네 개는 네 대나 물렸어. 네 대나 물렸어? 엄마는 세 대 물렸고. 모기한테? 응. 어저께 계곡 가서? 어저께 그 해고 가가지고 저 방송한 거잖아요. 저 나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방송 안 했으니까 방송하라고. 우리는 간다. 계곡으로 떠난다. 아줌마들끼리 가가지고 아저씨 있으면 불편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다 젊은 분들이야 우리 때문에. 소맘이 나이가 많은 축이잖아 거기서. 어쩌다가 친해져서.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 많은 축이야. 다 했어? 쭉쭉 빨아먹고 여기다 하면 어떡해? 침 섞이잖아. 이런 걸 이런 걸 뭐라고 하자? 비위생적이다. 알아. 뭘 알아 아는데 왜 손으로 쳐? 다 뭐 빨리 주라니까 이거. 이거는 과자나 꽂아. 응. 아빠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왜냐면은 하나를 꽂았는데 하나를 더 꽂는 거야. 어? 나 이거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나 왜 이런 상상을 못했지? 진짜? 어차피 남으니까 과자가? 응. 일단 하나씩 꽂고 남으면 꽂는 거 어때? 아니 두 개씩 꽂는다. 모자라면 어떡해? 어? 괜찮아? 팔자야? 응. 오. 어. 이건 발상의 이건 파괴인데? 귀엽다. 틀 파괴야 틀 파괴 이거 발상의 전환. 두 개씩 꽂는 거. 보통 이거 먹을 때 과자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초콜릿이 너무 많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자 두 개, 과자 두 개. 그 짜증나하지 과자 먹지 마요 그냥 덮고 자요 모든 과자 덮고 자요. 벌레 물렸을 때 버물리를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물리 하시던 분께는. 대단하다. 과자. 어 근데 이 두 개씩 꽂았는데 남아. 미쳤다. 아닌데? 딱 맞는데? 봐봐. 여기에도 이렇게 두 개씩 꽂고 남은 게 두 개잖아. 막 두 개씩 꽂았는데 안 남잖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피부병 같기도 하다. 아빠 밥 먹는. 아 내가 아 내 개난말을 미안. 왜? 어? 아니 밥 먹는데 그런 얘기 아니야. 시청자분들. 아. 질병 때문에. 이것도 아빠, 발상의 전환이야. 소용. 사실 이렇게 해도 된다. 왜냐면 그래도 아랫부분은 찍히거든. 어 두 개씩인데 딱 맞네. 봐봐. 와 아빠 배고프다고 여러분. 했는데 먹을 만한 뭐 스펙을 남겨놓진 않았네. 응. 대단하다. 너 효녀다 효녀야. 생각 거기까지 하고 이제 아쏘. 이제 이거는 얼음 어, 15분 얼리자. 그리고 아까 젤리 갖고 자. 그거 아까 먹게? 그거 한번 보자. 어 조심.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거는 되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왜? 열어줘. 아빠 내가 왜 미안해? 응? 너 저번에 아파가지고 미안해. 안 그 어 안 그랬거든. 여기로 내어주세요. 여기로 여기. 형 아빠 배고프네. 힘 없대. 맛있겠지. 와. 이거 어디 그릇 없어? 그렇죠. 저 갖고 와. 쇠. 쇠?
아빠 이거 왠지 그거 땡주곰탕에서 먹는 거 같다. 땡주곰탕? 땡주곰탕이 뭐야? 나주곰탕? 응. 야 이렇게 얼렸습니다. 아니 그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조리가 됐죠? 근데 좀 가라앉았어, 그치? 자 이거 거꾸로 하면 아마 거꾸로 해봐. 위로 될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봐. 이게 중동 떠질 걸? 아마 그죠? 해봐. 어? 괜찮아 해봐. 딱 덮어. 됐어. 이거 이거를 아빠 도와준대. 좀 눌러. 너 주문을 외워. 나와라잉 나와라잉 쭈 다시 해봐 주문. 나와라잉 쭈 나와라잉 쭈. 어 됐다. 나와라이추 나와라이추 이거. 어 맛있다. 그치 사이다 맛이야. 내가 숟가락으로 퍼먹어. 이거를 잠깐만 플레이팅을 해. 이뻐 보이게. 아이고 하얀색 그게 있으면 좋겠다. 그릇이 없더라고. 넉넉한 그릇. 어 이런게 좀 남았다. 근데 젤리네? 우와 먹어 맛있어. 우와 사이다 맛. 하트가 이렇게 있어. 짠. 흰색에다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 디저트 찍은 느낌이 이렇게 생긴 그 아포가도 같은 담는 거야. 우리는 나주곰탕 그거는. 자 나주곰탕 젤리. 자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됩니다. 소영아 이런 거 만들면 누구부터 준다고? 엄마부터 준다고. 엄마 줘. 엄마 먹어. 아니 퍼서 줘야지 네가. 아빠한테 먹고. 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엄마 먹어 이러면 어떡해. 엄마 드세요 이렇게 해서. 네. 숟가락이 없잖아. 여기 있잖아. 있네. 근데 내가 이미 침을 뱉는 독하지. 아, 이거 다 씻었어. 이거 좀 줘 갖다 버리게. 어? 아빠 먼저 드려 엄마는 나중에 먹어. 본드 갖다 줄까? 이거 붙여줄게. 내가 버릴게. 역시 아빠의 개그는 재밌다니까. 너무 아빠의 개그는 재밌다니까. 아빠 다 먹어. 맛있겠지? 엄마 주래. 아니 난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빠. 하트 먹어. 하트 보여주자. 줘봐. 여기다 올려놔. 어? 들어가 버렸어. 세상에. 아니 그게 아니라 다행히 다른 게 나왔어. 아. 근데 이거는 실패작 젤리네. 아니야. 여러분 이것 보세요. 빙수 같은 실패작 젤리. 먹어봐. 어때? 맛있지? 아니 이거 먹어보면 맛있더라고. 응. 왜 맛있지? 이거? 앞에 사과랑 바나나랑 딸기 맛이 있다고. 뭐 사이다 맛이에요 젤리가. 같이 그 사이다 그 껌 맛. 그 딱 그. 아빠. 응. 있지. 그럼 감사합니다. 구구했어 아빠. 아빠도 숟가락 가져와. 아빠도 먹게? 응. 알았어. 내가 작은 거 먹을게. 알았어. 숟가락 좀 갖다 줘. 조그만 숟가락. 아빠 자 여기까지 먹었어. 야 진짜 소영아 너 진짜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다 그치? 왜냐면은 아빠가 이만큼 먹으면은 보통 날 것 같아서. 보통? 보통. 아 복통 날 것 같아서. 응. 스토맥줄. 스타맥줄. 응 그거 배 아파. 그러니까 그게 됐어. 알았어. 여기서 여기서 아 먹어보자. 오! 육질이 단단해. 예쁘지? 젤질이 단단해 젤질이. 오 탱글탱글해 그죠? 봐봐 탱글탱글하죠? 오! 맛있어? 어 하트 하나가 당첨됐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아 너무 작은가? 아빠 이것 좀 들고 가서 보여드려. 들어가서? 엄청 분명해. 젤리지디. 젤리지. 젤리의 색 아닌가? 젤리벽이라고 해야 하나? 젤리의 세포벽. 사이다 왔다 진짜. 그치? 옛날 하늘색 밀크 아이스크림. 아니 그 뽕따 맛이야. 뽕따 그 수다 맛. 어. 너 어떻게 알아? 소다. 그거? 꽃냥이 뽕따 수다 맛 냄새가 난다 이랬어. 꽃냥 유튜브에서? 달파파 꽃냥. 그 토이코미 세 명. 그 세 개의 유튜브를 즐겨 보셨 봤어요. 최근에는 조금 안 봤어요. 요즘 그거 봐. 요즘에 산하고. 요즘에 산하고. 이제 만들기를 좋아해요. 확실히 그 초딩들은. 아빠 복통 안 나게 작은 숟가락으로 먹어. 알았어. 복통 안 나. 아빠 복통 날까 봐 걱정해 주는 거 봐. 야, 너는 진짜 나라에서 상 줘야 돼. 무슨 상? 어? 대단한 어린상, 어린이상. 미술상이 다들. 미술상? 미술상 받았지? 응. 왜냐면은 야, 그 미술상 엄청 엄청 그 뭐냐면은 어. 고등어를 아니 고등어를 먹고 있는 나를 그리는 고등어를 그리고 있는 나. 맞아. 그거 엄청 대단하더라. 근데 그게 상의 등급이 있잖아. 수현이 받은 것도 좋은 상이야. 왜 내가 그게 좋은 등급이었어. 뭐 루비나 에메랄드 혹은 사파이어 등급이다. 어 그런 등급이었어.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 다이아몬드면은 피카소가 받을 법한. 맞아. 피카소가 뭔지 알아? 응. 제 피카소도 알아. 세자 세자. 화가인데 엄청나게 추상적 화가였어. 그거 뭐냐? 막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이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그렸던 거지. 아니 근데 손데? 피카소는 소야. 소의 응? 종류야. 피카소 피카소라는 그림 그리는 죄지는 있어도 피카소라는 소는 처음 듣는데? 그래? 소 이름이야 피카소. 피카소가 소기하고 있겠다. 피카소가 손 소였는데 왜 비싼 소거든? 왜 비싼 손 자라? 왜? 조금만 내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 피카소 돼. 그래서 죽어. 그 손은 내 생각엔 피카츄처럼 생겨서 피카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진화하는 거야. 라이소로. 그래? 라이소로? 피카소에서? 피카소는 화가는 아닌데 소도 있는 줄은 몰랐어. 와 소영이 건 재밌대. 피카소도 재밌었지. 응? 피카소도 재밌었지. 피카소? 응. 아니 근데 내가 피카소 비싼 이유 따로 알고 있다. 왜? 뭔지 알아? 어. 왜냐면은 모두 다 픽 해서. 아 모두 다 픽 골라서? 근데 왜 픽 하냐면 근데 거기에서 아빠 것도 수습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칼은 그냥 거기에서 안 돼 내 키읔이 넘어간 거거든? 봐봐. 원래 픽이었어. 원래 쌍기역이었거든. 쌍기역이 근데 사람들이 와와 내게 피카소를 달라 이렇게 성명이 높아서 나한테 피카소를 달라. 왜냐면 귀한 소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웃기지. 혁명이 일어났어 피카소 때문에. 그래서 와와 이랬던 거를 의미로 픽. 아, 원래는 그냥 거였어. 그냥 원래는 그냥 픽소였어. 픽사 픽사 말고 픽소. 픽소였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그래서 피카소가 됐어. 응. 그래서 피카소가 결심을 했어. 이대로 안 되겠다. 위대한 어 그림을 그려야지.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겠다. 그래야 날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피카소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아빠 그게 아니야. 왜냐면은
옛날에 서양의 우리나라의 단군이 동양에는 단군이 맞섰던 것처럼 서양에는 동양이라서 단군이면은 서양은 서양이라서 그래서 산군이야. 그래서 산군이 왜 산군이야? 응. 왜? 동양이라 디귿이라? 응. 서양은 산군이야? 응. 안군은 장군할 때 그걸 따서. 아, 그래서 산군이 왔어. 그래서 산군이 이 봐봐. 소랑 그때가 엄청 옛날에서 피카소가 있었던 데가. 그래서 아, 피카소가 또 나와? 어. 그래서 피카소랑 또 지금 피카소라고 피카소가 아니라 피카소가 걔가 나중에 이름이 너무 피카소라는 돼지가 생기면 걔 이름이 피카소 변한대. 왜냐면 그 코니 가방이 원래 귀요비였는데 달팽이가 아기가 생기면서 걔가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귀요비도 나와? 걔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은 귀요미가 됐어. 그래서 귀요미가 돼? 응, 걔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둘한테 말을 했어. 나는 자 동굴에서 서 그 천안 사람들이 먹는 감자만 먹으면서 저 계속 뼈저리게 햇빛만 보아라. 그러면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10일만 있으면은 자기 너도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디 들어본 스토리인데? 근데 왜 감자는 왜 천안 사람들만 먹어? 그거 옛날에는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했거든. 천안. 아 옛날에는 감자를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리고 돼지한테는 아니 다른 애들한테는 아니 또 진 사람은 이긴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주고 자기 이름을 따로 짓겠다고 했지.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피카소가 이긴 거야. 그래서 그래서 둘이 이름을 바꾼 거야. 그리고 피카소는 사람이 됐어. 아 이름을 바꿔서 사람이 된 거야 피카소가? 응.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화가가 됐어? 응 그건 뻥이지만. 근데 화가가 돼서 안 좋은 게 있었어. 화가 너무 많이 나. 화가라서. 아니야 왜냐면은 화가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추상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때는 추상화를 인정 안 했어. 그런 추상주의를 싫어해서. 추상주의를 싫어했어. 그래서 피카소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다시. 피카소 그림이 추상화인가? 아니잖아. 이제 다르잖아. 추상은 어쨌든 추상이랑 비슷해서 추상 원래 입체는 걔 아니 너무 사람들이 걔가 입체파긴 했는데 너무 그게 입체파가 아니라 추상파처럼 생겨서 그들 마르틴 루터처럼 수반한 거야. 아 근데 여기 갑자기 그게 있었어.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있어. 뭐? 혁명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왜냐면요 그때가 프랑스 혁명 일어났을 때여서. 레볼루션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왜냐면요 그냥 피카소 태어난 데가 이탈리아였는데 다른 데로 그때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피카소가 탄생한 거거든요. 물론 뻥이지만 이거는 적절한 창작.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 히스토리 그 책을 많이 봐서 그래. 그래서 혁명 얘기를. 요즘에 혁명 부분을 많이 봐? 그래서 피카소가 됐어. 그치? 응. 근데 피카소는 그림이 좀 그거잖아. 신기하게 생겼잖아. 응. 근데 왜 입체판 줄 알아? 정답! 그림을 최대한 2차원 혁명을 최대한 3차원으로 그리려고 노력해서. 어 맞아. 어떻게 알아? 책에서 봤어? 안 봤는데 어떻게 뇌피셜? 내가 그 다음 그림을 봤으니까. 맞아. 2D에다가 3D 구현하려고 한 거였어. 거기에 먼나라에서 네덜란드 편 앞에서 세계 편 그런 거 나왔잖아. 거기에서도 나왔어.
대단하다. 못 나가요 나라 저 좋아하는 겁니다. 뇌피셜로 맞추네 이걸. 아빠 이거 봐 왕관이야. 왕관 네가 만든 거. 파란색 아빠 먹어야겠다. 아니 소영이가 생각보다 많이 알아 미술사를. 나도 왜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제 선물이네랑 거기 갔을 때도 소영이가 세잔느에 대해서도 알더라. 세잔느도 알아? 소영아 너 세잔 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세잔 세잔 세잔도 알아? 세잔느? 세잔느는 몰라. 세잔 알잖아. 세잔은 외국 이름이고 한국은 석잔이야. 석잔이라고 해. 멈추지 마. 소영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랬지 엄마가? 왠지 알아? 엄마가 이거 아니 웃으면서 더 재미래. 어? 나 저 타조 거기에서 웃지 만났는데 말든가. 여기에서 타조 만났는데 그래서? 못 이제 초코송이 초코 가져와요. 소영아 그렇게 금방 안 돼. 이제 그것만 먹고 그럼 열어보기만 하고 이제 나가자. 아빠 식사 좀 하셔야 되겠어. 소영아 아빠가 안돼 안돼 그거 가져올게. 그것만 보고서 이제 그만하자. 알겠지? 여러분 개그는 자신감이에요. 우기소침해서 하면 재미도 없어. 말하는 사람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웃어 그걸. 반장 선거 같은 거야. 반장 선거 나갔는데 나온 사람이 막 이렇게 쭈뼛쭈뼛해. 반장 추천한 사람도 안 찍어. 빵표 나와. 우와 아빠 그러면 왜 나왔냐 그래. 엄마 이거 딱딱하게 굳었어. 좋아. 벌써 성능이 좋다. 냉동질이. 먹을까? 와 근데 저거 안 해. 응? 아이스크림 먹다 남은 거 너무 오래된 거 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 버렸어. 곰팡이 변나. 지금 버려주길 바라는 거지. 아니 그거 인지하라고. 나 갈 때 까먹을까봐. 곰팡이 피었 곰팡이가 피었을까요? 말았을까요? 아, 얼어버렸어. 제자리에 똑바로 앉아. 자 이제 이거 엄마한테 하나 드려. 하나 엄마? 하나 뽑아서 엄마 할래? 엄마 가져와봐. 가장 좋은 거 줄까? 아니 엄마 원하는 걸로 픽을 할게. 여기 픽 했으니 먹고 싶은 게 있어. 오 멋있다. 엄마는 이거 할게. 먹어? 응. 엄마 잘 먹게.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잘 먹게. 이거 어 엄마 엄마는 이거 먹는데. 아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먹을래? 여기 위에 빨간색 딸기. 아빠는? 아빠도 보자. 이거는 근데 한 컬러야. 아빠는 양 많은 거 이거. 양 많아? 이거 하얀색 이 넘친 거. 하얀색? 다른 것도 넘쳤어. 왜 못 고르게? 하얀색. 아니 네가 지금... 먹고 싶어? 아빠 솔직히 말하면 안 고를게. 아, 하얀색 먹고 싶었어? 응. 사실 그래? 그럼 이렇게 앉아. 아 그럼 하얀색 안 먹을게. 뻥이야. 똑바로 앉아. 알았어. 하얀색 먹어? 아니 하얀색 안 먹을게. 그럼 여기 엄청 많은 초콜릿. 왠지 알아? 원래 초콜릿 색 먹어. 왠지 알아? 자 먹어. 왜? 이렇게 어? 왠지 알아? 얘기해. 난 사실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었다. 뭐? 이거는. 그럼 아빠 이거 먹을래? 이거? 원래 먹고 싶었던 거 뭐?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그럼 이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그럼 이거 먹을게 아빠가. 친다지용. 맛있다. 어때 스페이스 우주? 두 개인 초코송이 처음 맞죠? 멋있다. 여러분 이거 과자 두 개인 초코송이 아 끈끈 조심. 이건 과자 두 개인 초코송이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빠는 살면서 처음 봐. 흔히 볼 수 흔히 못 보는 수준이 아니야. 처음 봐. 그래서 후 이래. 후? 이건데? 쿠시인데? 쿠시야? 후? 후? 와 너 잘난 척 잘한다. 숙도 안 해. 와 이거 세 개 다 들어간 거. 하얀색, 빨간색. 소영아 천상의 맛이야. 그만해야 되겠다. 아빠도 배고파. 왜 먹니? 아 진짜 서러워서 방송 못하겠네.
아빠 위에서 해줄게요. 아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 자. 엄마 괜찮아 아빠 들여. 움직여요. 불러서. 어 이 멋있다. 솔방울이다. 무지개 연꽃. 야 솔방울 거 아빠 무지개 연꽃 먹어. 그 전에 이것부터 하고. 아빠 주고 싶은 것도 줘. 형아.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돼. 근데 주고 싶으면 줘.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그래. 예쁘죠? 그래 소개해줘. 이거 3층으로 싼 거예요. 맨 처음 냈는데. 이건 아빠가 먹을까 네가 먹을까? 이거? 딸이야 별로 없어 아빠는. 엄만 안 먹는 데서. 안 먹고 싶은 거 처리 기능도 아빠에게 있습니다. 어? 지 착한 행동 했으니까 1점 주겠습니다. 점수 다 모으면 그럼 몇 개까지 모을 수 있어요? 100만 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수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 기분이 좋습니다. 전 이따위 게임 안 합니다. 뭔 이따위야. 이따위지 뭐겠어 이게. 100만 개로 한 100만 개까지 그 포인트를 쌓으면 아빠까지 까먹을 텐데 하루에 10개도 못 쌓겠네. 보상이 없어서? 근데 마음 아빠 하나 더 먹을까? 보상이야. 엄마가 보상이래. 아빠 하나 더 먹을까 먹지 말까? 한 더 먹어. 야.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 마시는 거 착하다 이렇게. 아빠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나 더 먹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네 응 GMO 초코송이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과자트 초코송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초코송이들을 순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초코 엄청 카메라 욕심이네. 일반 밀크 초콜릿. 자, 이제 바닐라 초콜릿. 죄송한데 이거 버섯 아니에요. 이거 버섯 아니에요. 아 맛있겠다고 해서 죄송해요. 소영아 다 알아. 버섯 아닌 거. 아니에요 초코송이 아니에요 얼초예요. 공방이 아니에요. 버섯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눌러야 돼. 마우스 눌러. 여러분. 마우스 누르고 흔들어. 옆으로 막 이렇게 그래야 그게 나와 클릭했어? 응 그래서 채팅창 안 나오네 됐다 어 그리고 저 최대 화면 해 최대 화면 너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럼 마른 소리는 뭔데요? 버섯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돗버섯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화려한 한 빨간색 바탕에 이렇게 하얀 점 박혀있는 광대버섯류가 아니라도 충분히 독이 있을 수 있어요. 버섯은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따세요. 그리고 그거 아래에 이상한 포자 같은 징그러운 거 있어요. 절대 생으로 뿌리까지 뽑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곰팡이류예요. 뒤에 표정 왜 그래요? 하는 거 보고 알았는데. 이소영. 이제 나와. 뒤로 와서 이제 인사드리자. 버섯 공부 언제 했어? 버섯 공부? 나 버섯 공부 한 적 없는데? 대헷? 대헷? 잠깐만. 대헷? 하나도 안 귀여워. 니가 했잖아. 그럼 너가 저쪽 가서 해봐. 보여드려봐 진짜 하는 거 이제 나와서. 이게 대시예요? 어. 거긴 그만 가 이제. 대? 그만 어떻게 했다고? 봐봐. 대? 이게 원래 그거든. 아빠는 대? 어디에 나오는데?
대시. 내가 만든. 대? 이렇게 한다고? 아빠는 이제 대. 원래 어떻게? 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아빠는 목소리가 대. 그럼 나는 대. 내가 좀 더 목소리가 높고 귀여워. 네가 목소리가 대. 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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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을 고르십시오. 지금까지의 대. 너 흔한 남매 대시 나오는구나.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흔한 남매 것을 고르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막 뭐지? 아빠 만화 같은데 나오는 거거든. 옛날 명랑 만화 같은. 아빠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아까 취한 동작들 중에서 흔한 남매가 하는 걸 고르라고. 동작? 흔한 남매의 동작. 동작? 뭐가 있지? 야하 맨비 오미 이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걸 고르세요. 너무 빨랐나요? 샤샤샤샤 천천히 해봐. 천천히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번호 붙여서 천천히 해봐. 안 돼. 이미 아까 다 했어. 그래? 모르지. 기억력 테스트였습니다. 참고로 소리는 안 납니다. 자, 아까처럼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디세요? 3번 정답 3번. 2번. 죄송하지만 번호는 없습니다. 아 번호는 없고 동작을 해야 돼? 대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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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한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그 흔한 남매 포즈가 있으시면은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보여드려봐.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다리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가 봐. 다른 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 중에서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아, 다리 흔들리지. 그래 알겠습니다. 이소영 씨, 자 일로 와 보세요. 잘했어. 자 이소영 씨. 아빠 포켓몬 퀴즈네. 아니야 이제. 제발. 끄기 싫은 거야? 아니야 알았어. 이제 가야 돼. 포켓몬 퀴즈 세 개 될게. 맞추면은 박수. 박수 받으면서 끌 수 있고 못 맞추면 그냥 끄기. 좋아. 자. 포켓몬 퀴즈 1번 피카츄에서 진화하면 라이츄가 됩니다. 네. 네 라이츄에서 진화하면 뭐가 될까요? 라이츄에서 진화하면 정답! 라이츄는 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문제 자체가 이상했어. 두 번째 문제 물속성은 네? 불속성을 이깁니다. 네. 그럼 물속성을 이기는 정답 불속성! 아니 풀속성이요. 불속성 말고 풀속성이 이기죠. 물속성을 이기는 속성은 풀속성입니다. 네 맞죠?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풀속성을 이기는 것은 불속성이 있는데 불속성 빼고 풀속성을 이기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정답 얼음 속성. 풀을 이기는 거 얼음이야? 왜?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이 떨어지면은 풀을 이겨? 풀 죽지 않나? 열매 상처나? 정답입니다.
벌써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췄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단델의 동생이 네? 이름이 있다고 아까 오늘 아침에 아니 방송 시작할 때 말했죠. 단델의 동생 네. 이름 뭘까요? 정답 허구. 허브? 허구. 허구? 네. 허구 맞아요? 허구? 자 그럼 문, 그 번호로 알려드릴게요. 1번 호부, 2번 호버, 3번 호저, 4번 허저, 5번 호구. 정답 5번. 호구, 중, 호구 맞아요? 네. 이 중에서 고르라는 분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5번은 아닙니다. 네? 5번은 아니에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호부, 2번 허브, 3번 호저, 4번 허저. 채팅창을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 삼촌들은 다른 오답을 말했을 때가 많습니다. 저기요 근데 왜 힌트는 안 주고 이상한 것만 말해. 힌트 5번 아니라고 했잖아요. 힌트가 아, 힌트 더 드려요? 1번 호부는 호부죠. 2번 호구는 아니 2번이 뭐지? 2번 허팝이었나? 아니요 허브예요. 2번 허브. 허브는 먹는 거죠? 네 가장 맛있는 거예요. 쑥 같은 게 허브죠. 자, 3번 호구는 아 호구가 아닌데 호구 게임 그거 호저. 호저는 호저요? 가시가 난 생물인데? 어, 가시가 난 생물. 호저처럼 이렇게 한다는 4번 허저는 허저는 이상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허저요? 그건 서저 아니에요. 5번 허팝. 6번 허팝은 사람이잖아요. 6번 허제. 1번? 네. 정답입니다. 자, 박수! 잠깐만 하나. 허팝이든 뭐든. 그리고 잠깐만요. 허팝 맞았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너 허팝 실험실 많이 봤잖아. 응. 재밌긴 해. 그러니까. 어딨지? 박수. 자, 이제 끕니다. 어디 갔지? 여기에 박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 누르면 안 돼. 그래 수영아, 아빠 장비야 그거. 이 수영. 아 여기 있다. 잘했다. 이제 여기 비스무리 나와. 이제 가자. 박수 들으면서 나갑니다. 아 박수 들으면서 끄고 싶어서? 아빠 그렇게 감사합니다. 상큼하고 얘기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사실 나 그거 선물 받고 싶긴 않은데 사실 그냥 포켓몬 퀴즈 풀고 싶어서. 아 그런 거였어? 선물 상품이 탐나서가 아니고? 응 어차피 상품이 완전 보잘것 없는 거. 보잘것 없었어? 박수 받는 거? 차라리 달팽이나라 나 식민지 만들기 권이라면 뭔가? 그 대신 아빠가 상으로 그거 줄게. 뭐? 잘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1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요소로님 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만. 대왕 오징오징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몽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